지난해 수주 호황을 누렸던 조선업계가 올해는 수익성 재고에 초점을 맞춰 선별 수주에 나선다고 합니다. 양보다는 질에 신경을 쓰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성주원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조선업계가 작년 수주 성적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올해 수주 목표는 어떻게 잡았나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2013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이렇게 수주 성적이 좋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부가 선박, 친환경 선박 관련 뛰어난 기술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주 실적 가운데 72%가 고부가가치 선박, 62%가 친환경 선박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둘 다 전 세계 1위 수주량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빅3인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모두 올해 수주 목표를 작년보다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는 한국조선해양만 올해 목표치를 밝혔습니다. 작년 목표보다 17% 높여 잡았고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 역시 작년 목표보다는 상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올해 발주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입니다. 조선해운 시황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는 올해 글로벌 발주량이 작년 대비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조선 3사가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LNG 운반선, LNG 추진선 같은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는 상당 수준의 발주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양종서 연구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본격적인 환경 규제들이 시작이 되고요. 여기에 대응해서 노후선을 폐선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선박으로 투자를 하는 선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 3사는 작년에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수주 잔량을 꽤 많이 채웠습니다. 올해는 양보다는 질이라는 방향을 잡고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선별 수주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3사 모두 작년에 적자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은 올해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입니다. 올해 수익성 높은 수주를 통해서 실적 개선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